오늘은 인천 검단지구 AB19블록에 들어서는 허반건설 건단 분양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양이 5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연기가 돼서 지금 6월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위치는 인천 검단지구 AB19블록으로서 인천 지하철 연장되는 검단 신도시 103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가 되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과 B타입, C타입으로 총 856세대가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위치를 보면서 한번 주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사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천지하철 지금 연장공사가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103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03역이 되겠고요. 103역이 되겠고 103역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구가 이쪽 방향에 나면 와서 직접 보면 여기가 도보로 한 6분 정도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겠네요. 총 거리가 422m니까요. 도보로 6분 정도 걸리고 횡단보도 만약에 이제 도보로 올 때 횡단보도가 걸린다고 하면 10분 안에 도착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가장 먼 곳을 대각선으로 갔을 때는 677m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쪽이 이제 그 지하철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되겠고 이 지하철역이니까 이 주변은 이제 뭐 상가 이런 것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학교는 이쪽 이제 학교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고요. 또 이쪽에도 학교 부지가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교 부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102역인데 102역에서 지금 기존에 이제 분양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있죠. 힐스테이트 검단 윌 카운티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 검단 우미린 클래스 1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제일 풍경채 검단 2 여기는 인천 검단 안단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은 전부 이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초록색은 전부 공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하철 103역 예정지는 이곳이고요. 지금 호반서 및 검단 분양 예정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돼서 지금 색깔로 보면 여기가 이제 최고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 29층까지 올라가면 이쪽에서 보면 공동주택 중고밀 공동주택 중고밀 아파트로 올라가서 이제 좀 약간 높게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들은 여기는 이제 색깔이 약간 얇게 나오고 있네요. 약간 색깔이 얇아서 이거는 공동주택 중저밀 아파트로 약간 이제 층수가 낮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붉은색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이 붉은색 부분들은 붉은색이 상당히 많죠. 이 붉은색은 보면은 이쪽에서 상업용지가 되겠네요. 예, 상업용지가 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상업용 빌딩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청색은 옆에 또 청색들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청색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청색들이 있는데 이 청색은 업무용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지, 업무용 시설,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있는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 길 건너편에는 또 분홍색이 있는데 분홍색은 주상복합 되겠네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들어오고요. 또 이쪽으로 길 건너편에는 이제 노란색이 돼 있는데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요 주황색은 뭐냐면은 주황색은 지금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네요. 주황색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근린생활 옆에 이 노란색은 근린생활 옆에 노란색은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공동주택 연립이 되겠네요. 여기는 공동주택 연립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상업지구와 또 업무용지, 업무용지로 되어 있는 곳과 또 근린생활시설과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길 건너 반대편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 중저밀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여기가 이제 5월달 5월달 분양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미뤄져서인지 지금 6월에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6월달 조금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